캔디드 할때 CAN이 빛광자입니다. 빛광자는 불화자의 사람인 발. 사람이 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광이 CAN이나 CEN, CIN, 크로노 등으로 바뀌는데 이게 모두 샤인, 빛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하면 촛불. 유명한 수거에 To burn the candle at both ends 하면은 뭐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킨들은 태우다, 불 붙이다. 캔들이나 킨들이나 똑같은 말이죠. 캔디드하면 솔직한, 숨김없는, 화이트, 브라이트. 캔디데이트하면 숨김없이 밝히는 후보자. 형용사절 이렇게 퍼스널 식또 풀포워드 온 오피스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대 때부터 이 화이트 러브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캔디데이트. 캔디더시 하면 입 후보. 캔더 하면 솔직, 정직, 공평무사. 투비 화이트죠. 캔디 센트 하면 흰빛을 띠는 백색에. SCENT가 붙으면 뭐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인캔디센트 램프 하면 백열구. 칸델라, 이건 광도, 빛의 밝기의 단위죠. 유닛 오브 루미너스 인텐시티. 샹들리에, 이 거실 등에 다른 휘황찬란한 불 샹들리에. 샹들러 하면은 캔들 메이커. 신더 하면은 타고 남은 재, 태우다. 여기서 그 유명한 신데렐라가 나오죠. 요 끝에 ELLA는 여성용 지소사. 이 신데렐라가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왕자가 주최하는 파티에 나갔다가 신발을 잊어버렸 다가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래서 신데렐라 컴플렉스 하면은 남자에게 의존하려는 잠재적 욕망. 프린스 차밍 투 컴 얼롱. 왕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워먼이 신데렐라 컴플렉스. 센스. 캔이 CN으로 바뀌었지만 이것도 불이죠. 센스는 향을 피우다. 인센스, 안에서 태우다. 성나게 하다. 인스파이어 뜻이고요. 인센티브가 자극, 격려, 유인. 안에서 불을 붙이는 게 인센티브죠. 인시너레이터, 태우다. 인시너레이션, 소각, 화장. 러비시 등을 태우는 게 인시너레이션. 인센디어리는 불을 내는 방화해. 그래서 인센디어리 밤 하면은 소이탄, 불을 붙이는 폭탄. 이 크로노는 이 타임의 결합사거든요. 근데 이 크로노에서 요 R자, 알짜는 이 중국어의 얼화 또는 나살라이제이션, 비음화, 이 발음상에 알이 들어가서 이 알만 빼면 빛광자거든요. 근데 이 빛은 빛광자는 빛도 되지만 세월, 이 타임의 결합사여서 타임의 뜻이 있죠. 그래서 크로닉하면 만성의 반대말은 acute, 급성에.
크로니컬 연대기, 크로놀로지 하면 연대학, 크로노그래피 하면 시간 기록 장치, 크로노메타 하면 박자를 세는 시계, 크로노메터리 시간 측정, 연대 측정, 싱크로나이저, 이 수영할 때 싱크로나이저, 이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싱크로나이저인데요. 신이 same. Happening at the same time. Synchronous 하면 contemporary. 이게 contemporary가 동시대니까요. 요 TM이 time이 되고 콘이 한 개니까 동시대에. Anachronism은 시대착오. 의연이 반대의 뜻이 있으니까요. 이소크로노스 하면 동시성, 시간이 같다. 이소가요, 이퀄의 뜻이 있어요. 크로니, 타임의 뜻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같은 시대를 사는 친구나 벗, 참, 컨템포러리. 크로니즘 하면 친서관계, 편파, 변들기. 근데 스펠링은 비슷하지만 이 코니는 이 그야말로 코니 되니까 곡류, 곡식, 뭐 구어체로 촌스러운 뜻도 있고요. 이상입니다.